여기 자막에 여기로 메일 보내주면은 너한테 줄게. 댓글 달아라. 알았지? 구독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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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기 맞이해주세요, 여러분들. 방학기 맞이해주세요. 방학기 맞이해주세요. 방학기 맞이해주세요. 자, 이제 처음, 자, 한번 나 곧 알림 좀 보낼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와, 채원님 동급행가에 감사합니다. 채원 봉사꾼님, 채원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기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채원 매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이 고맙습니다. 엘레스시리님 별풍선 282개 오미하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와, 채원 시아님이 2871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와, 풍력 씨. 별풍진 답다. 별풍진. 와, 시원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 NS 쉐리가 이쁘다. 이게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또 시원이 형님 감사합니다. 와. 와, 뭐야. 와. 아, 구리 오빠. 구리 오빠 감사합니다. 구리 오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 드릴 테니까. 와, 최후 보전이야. 인사 드리게. 와, 뭐야. 꽃기파 수전 2872개 해리 오빠 감사드립니다. 구리구리 형님 또 147, 74, 천사 채워. 아, 또 감사합니다. 와, 풍력 보세요. 풍력. 와, 와, 지금 몇 개 터진 줄 알아? 와, 배 아파 뒤지겠는데 채원이? 지금 잠깐만, 지금 채원이게 700개, 2차 2000개. 아, 왜 그러고 가세요? 2000개, 5000개? 5000개, 7000개? 7000개? 거의 만개 또. 와, 지금 채원이 등장하자마자 만개 실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 와, 만개 터졌어요, 만개. 벌써, 와, 만개. 바로 등장하자마자 만개. 와. 나 기다렸구나? 와, 진짜 오바다, 진짜. 핵 맞았어, 와. 아, 감사합니다. 황키라 그래야 되나? 와, 감사합니다. 황족이라 해야 되나? 황킨.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아무튼. 남순아, 빨리 장가가자. 예, 뭐라고요? 남순아, 빨리 장가가자고요? 네. 다음. 왜 내가 너 뭐 보는데? 남자 뭐 보는데? 어, 돈 많이 벌면 장땡이야? 아, 어이가 없네? 어깨? 어깨? 아, 나 어깨 괜찮아. 야, 내가 더 넓은 거 같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니, 네 어깨 잽도 안 돼. 아, 내가 맨날 이러고 있어서 그러잖아. 이러고 있으면은 나 맨날. 아, 그럼 해봐요. 뭐 크게 해봐요. 나 너 가릴 수 있어. 내 뒤에 쓰면 너 가려. 일로 와봐. 나 내 뒤에 있으면 가려. 불러봐. 가려줄게. 내가 가려줄게요. 아, 나 안 가려줄 것 같은데? 가려줘. 서봐. 아예 너 안 보여. 너 어디인지 몰라. 채원아.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어요. 제가 가렸어요. 그냥 가려요. 예. 그냥 가려. 뭘 비슷해요, 비슷하기는. 아, 남자 가오가 있지. 장난하나, 진짜. 어, 채원이 어딘지 까먹었네, 잠깐. 오빠리라뇨. 어깨뽕 좀 찼어. 좀 있네요.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채원아, 이거 좀 올려놓고. 어, 너무 반갑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자. 손이 하얗네. 아, 근데 오빠 옆에 따라다니는 분이 누구야? 원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옆에 따라다니는 분이 누구야? 그 오빠 친구 같은데? 아, 지송이? 네. 지송이가 말이 많아? 네, 완전 말 많아요. 저 새끼 또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할 수도 있어. 호구조사하고. 호구조사? 무슨 호구조사? 몇 남 몇 녀고. 어? 몇 남 몇 녀고. 어. 어디 동 살고. 어.
제 새끼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서 딸기 그래. 몇 개 주워 먹었냐고? 아, 아까 딸기 줬거든. 딸기 줬는데 딸기 줬는데 진짜 그 딸기 몇 개 먹었냐 너? 저요? 오빠가 준 만큼? 내가 몇 개 줬지? 한 10개? 어, 아, 다 먹었어 그거? 네, 한 개인가 냅두고. 야, 더 이뻐졌다. 야, 1년 반, 진짜 1년 반 만에. 여러분들, 진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 날짜가 진짜, 이 날짜가 그 1년 반 전이에요. 1년 반 전. 1년 반 전입니다. 이 2016년 10월 15일이야. 채원 하트 찡찡님, 별풍선 와, 찡찡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다들 채원이 별풍선. 찡찡아, 고맙다. 아, 찡찡아, 고맙다네. 찡찡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 드릴 테니까, 오늘 채원이랑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니까, 그 강태 같은 거는 이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안 좋은 채팅 올라오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냥 그, 녹화만 뜨세요, 녹화만. 녹화만 뜨세요. 야, 요즘에 뭐 어떻게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전 방송만 하고 있죠. 방송만? 네. 그래, 별풍 땡길 때 땡겨야지. 별풍. 근데 오늘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늘 제가 좀 급하게 당일날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한 번에 달려와 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 약속도 했고, 제가 솔직히 너무 많이 미루기도 했고, 파토도 많이 냈고, 제가 달려와야죠. 오락함에 와야죠. 그리고 그래도 의리가 있지. 아, 의리가? 그렇지, 의리가 있지. 아, 근데 고맙긴 하지. 근데 의리가 있긴 한데 너도 요즘 별풍선 많이 줍지 않았어? 너도 요즘에 별풍 퀸? 내가 별풍 퀸이라고 방제는 달았는데 오빠 만개 받은 사람이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지키자마자 너무 만개 받아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좀 실수했나? 죄송합니다. 이거 있나요? 뭐? 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아니, 나 반지 없는데? 아니, 근데 그거 너 진짜 가지고 있었네, 그거? 요즘 조금 녹슬었어요. 좀 안 녹슨 걸로 좀 해주지. 야, 너 손에 살 찐 것 봐. 와. 안 쪘어요. 너 8kg 쪘다며. 아니 지금 1kg인가 2kg 조금 쪘어요. 무릎 꿇으라고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다. 아, 나 반지 내가 잃어버릴 몰랐어 진짜. 새로 해줘요 그럼? 어? 새로 해줘요? 아니, 새로 안 해줘. 아, 자,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진짜. 그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아, 네, 새로 맞추면 되지. 새로 맞추면 되잖아요, 진짜. 아, 새로 해줘. 그 이건 버려도 되겠다. 아, 버리지 말고. 그럼 버리지 마. 왜 버려, 그거를? 이거 나밖에 없잖아. 버리지 마. 버려, 다 버리래. 새로, 이거 버려야지 새로 해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왜 아직도 갖고 있었어, 근데? 아, 그냥 갖고 있었어요. 혹시 나중에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아빠랑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아, 진짜? 응. 아, 그렇구나. 와, 아니잖아! 나 있어. 나 속을 뻔했어. 거짓말. 있어. 나 똑같아. 아, 안에 봐봐요. 봐봐. 아니, 안에. 안에 그거 써있는지 봐봐요. 어, 헐! 안에 써있어. 뭐야, 나 몰랐어. 이거 채원 써있어, 여기. 와, 아까 없다 했는데? 불하지. 나 가지고 있었어, 봐봐. 급하게 어디 가서 파온 거 아니야? 어떻게 파워? 녹슨 거 안 보여? 그니까 왜 녹슨 걸로 해가지고. 아니 나 이거 맞아. 와, 있었어. 여기 안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SN 잠깐만요, 여러분들. 봐봐요. 역시 남순이 클래스. 여기 써 있잖아요, 채원. 똑같이. 나도 여기 써 있다. 아, 다 있지. 걱정 안 해도 되지. 안 보여. 아, 진짜 맞아요. 채원이가 보면 맞아. 맞아요. 쟤 다 걸고. 맞아. 딱 맞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그때 이거 해가지고 그 커플링 맞췄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 있었어. 나도 이렇게 찾지. 나도 이게 어디 액세서리 이렇게 세트에 보니까 맞아요. 있더라고. 있었어. 나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진짜. 이게 막 1년 반 만에 이렇게 볼 줄이야, 진짜. 아. 1년 반 만에 오늘 아침에 전화
아니 근데 나 이제 이제 그 채훈아 이랬어요. 웃으면서 갑자기 너 오늘 방송 언제?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어. 얘한테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문자를 했는데 문자 2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눈 떴거든요. 눈 떴나 봐. 그래가지고 채훈아 이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저 혹시 통화돼?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어제 이렇게 말을 못했고 야 어제 혹시 방송했냐? 어제 방송 안 했어. 아, 오늘 맞아. 이렇게 부르게 좀 미안하잖아. 어제 방송했는데 왜요? 본론부터 얘기하시죠 이런 거. 아니야 거.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좀 가운데로 아니, 오면은 잘 나와도. 그러니까 전화가 처음에 너 말도 막 제대로 안 해. 뭔가 미안한지. 너. 아니 당일날 하려니까 얘 되게 멀리 살잖아. 언제 어제 했니? 뭐 오늘 뭐 언제? 막 이래가지고. 뭐 오늘 가면 돼요? 이랬더니 오라고. 존나 웃겼어. 아니 바로 그냥 눈치껏 지가 오늘 가면 돼요? 이러니까 그럼 고맙지. 이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가야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마음이 이뻐요 진짜. 철빨이 형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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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별풍기 채원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고. 일단 저번에는 몸이 아파서 못 왔었고. 남채원 가자 키우키우. 뭐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뭘 많이 안 와요 오늘 지금 한 2,000명 한 1,500명 넘어와 주신 것 같은데. 아 철파이언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넘어오신 건 아니지만은 채원이 이쁘시죠. 이쁘잖아요. 문은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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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튼이게 감사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이제 요즘에 그 뭐야 별풍선도 좀 잘 받고 진짜 뭐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래도 좀 쉬었어도 그래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이 좀 잘 아프단 뭐 너 왜 많이 아픈 거야? 장이 원래 좀 유전적으로 안 좋아서 좀 오래 약을 챙겨 먹기도 했고 그리고 남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철결핍? 철분이 부족한? 네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네. 내 피 좀 주고 싶다. 저는 근데 거의 괜찮은데 남동생은 더 심해요. 막 운동하는 애라서 이제 운동장 한 바퀴만 뛰어도 막 엄청 숨차하고 피가 이게 안 돌아가니까. 아 그래서. 빈혈. 네. MS님 별풍선 와 MS 형님 감사합니다. 와 2,000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터지지? 이렇게 많이 안 터지는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랩 봐봐. 잠깐만. 랩 봐봐. 아니야. 막 괜찮아.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나는 이제 별풍선을 이제 좀 잘 받는 나는 별풍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역행 거의 탑이잖아. 지금 순위가 몇이지? 거의 1등 아닌가? 그렇진 않을 거. 그 있잖아요.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 좀 밀려났나? W39. 어? W39 있으신 방. W39? 아빠 인방계를 봤어야 되나? 아니 그 중국 큰손 있으신 분? 아무튼 나는 이제 방송을 이제 나는 하루도 거의 잘 쉬지도 않고 이제 방송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라 그 컨텐츠 비용에 보태 쓰라고 나는 이제 그 시청자들이 많이 쌓아줘. 그게 나의 이제 비결이야. 별풍선 좀 받는. 열심히 롤바람이 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너는 너만의 좀 이제 별풍선 좀 잘 받는 노하우 뭐 비결 같은 거 없냐? 근데 왜 이렇게 잘 받는 거야 대체? 근데 제가 방송을 지금 5년 좀 넘게 했잖아요. 오빠랑 비슷할 거예요. 며칠 차이 안 나는데 한 4년 동안 이제 후드티랑 이런 것만 입다가 이제 저도 원피스도 입고. 이제 조금 노출을 살짝 이렇게 그리고 좀, 제가 항상 님자를 불러서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오빠란 단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빠란 단어를 쓰시기 시작한 지가 한 1년 좀 넘었어요. 아 오빠란 단어를 쓰시기 시작한 지? 지한테도 그러니까 지가, 편하게 지한테도 지가 존칭을 그러니까 하네. 편하게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게 사람들이 그게 오래 별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뭐 번호 열흘한 때 번호가 이런 것도 별로 안 됐고 이제 근데 좀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님자 붙이면서 얘가 이게 제가 설문지를 줘봤 게스트 설문지를 줘요. 왜냐면 이게 게스트가 뭘 잘하고 이제 뭘 이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 주는데 진짜 무식해요.
무식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방송 컨셉 사이즈 좀 무식한 컨셉을 좀 잡는 건데 너 뭐 중졸은 했니? 전문대학교 졸업했어요. 어? 뭐라고? 전문대학교 졸업했어요. 전문대학교? 아 저는 진짜 일부러 빡대다는 척 하는 거고 얘는 진짜 무식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나도 약간 말을 잘 못하는데 저도 조금 일부러 아 초반에 딱 만나자마자 오빠 진짜 굉장히 실제로도 어버버 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할 말은 아니잖아. 내가 막 이랬거든. 아 막 계속 그래 대체 뭐 딸기 먹을래? 하면서 막 이래. 아니 좀 어색해서 처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1년 만에 보니까 1년 반 만에 보니까 얘가 좀 생각보다 내가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얘가 일찍 와줬어. 일찍 와줘가지고 꽤 시간 맞춰왔네? 막 이러면서 시간을 더 일찍 와준 거야. 그러니까 고맙잖아. 그래서 일찍 왔는데 원래 게스트 오면 이제 얼굴 잘 마주치지 않고 슛 들어가는데 일찍 와줘가지고 시간 더 땡겨오니까 나 고마워서 너무 어색하더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지송이가 있어 다행이었지. 호구조 사시는 분. 응 그래가지고 그랬지. 아 근데 너 진짜 무식한 거 같은데 너 이순신 장군이야 이성계 장군이야 누가 먼저 태어나신지 알아? 대충 예를 들자면? 아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태어나셨냐고요? 이순신? 야 꺼져. 왜 그럼 나가! 나도 그럼 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 장군님이 더 먼저 태어나셨지. 아. 아이고 이르. 진짜 멍청해요, 멍청해 진짜. 아 근데 아니 멍청하진 않아요. 멍청하진 않은데 그 이거는 괜찮아. 이런 바보 같은 걸로는 파괴 당해도 돼요. 나는 다 이미 바본 걸 다 알아 사람들. 아예 바보예요? 멍청해?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아니. 아니 나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런 건 좀. 알아서 물어보지 않을게, 물어보지 않을게. 물어봐도 되는데 기대하지 마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네 이제 그 내가 탐방 같은 경우도 탐방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나만 받아준다 막 이렇게 뭐 그런 말들이 좀 많아. 이게 탐방을 좀 안 받는다고 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타이밍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거의 뭐 첫 합방이 오빠랑 한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 춘 날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채연이 졸리 귀여워 키우키우.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4월 2일이었는데 그날 그 터보? 그 사람이 막 아 트윈스 터보. 그 트터 걔가 큰손. 이제 우리 방에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마침 나도 춤도 처음 쳤고 마침 처음 온 사람이 오빠여서 그래 여기서 추자해서 이렇게 쳤고 그리고 아무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 이제 같이 합방도 해주고 많이 이제 경험해줬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탐방을 어떻게 아다리 좋게 춤을 추는 날 내가 딱 갔는데 그에서 다른 사람들은 약간 좀 춤추기에는 민망하고 나만큼 받아주는 거다. 아 근데 아 나도 고마워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구나. 오빠는 안 고마워해도 돼요. 근데 채팅창에 이제 팬분들 그 매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방 팬 시청자분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게 나한테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더 말 좀 편하게 하자. 나는 진짜 물소가 아닌데 이 형들이 물소들이야 다. 싹 다 물소라서 그 물소 전형적인 건 어쩔 수 없어. 아 내 옆에서 이렇게 자꾸 보고 있는데 이 진짜 잔털이 넌 잔털이 매력이다. 이 잔털이 되게 그 알죠? 아, 되게 많아요. 애기 갓 태어난 애기처럼 잔털. 이런데 되게 많아. 잔털이 되게 그 이게 여자들의 그 귀마 이런데 매력적인 그래? 귀? 왜 이렇게 자세히 원래 자세히 보아야 원래. 채원 하트 이티키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남순님 팬분들 넘나 착해요. 채원이 이뻐해 주세요. 아 그래요. 목걸이도 오늘 포인트를 줬네. 일단 그때 당시에 탐방 갔을 때 무슨 춤을 췄었지? 색소폰 매직. 색소폰 매직? 네. 그러면 그때 왜 나를 탐방을 받아줬고 왜 그 다른 BJ는 안 받아준다는 거지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러니까 와서 보는 건 좋아요. 봐도 상관없어. 내가 뭐라고 내 방송 보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나한테 말은 웬만하면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BJ분들이 싫다기보다는 이제 나는 그냥. 예, 다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야 싫다 그냥 싫다는 것보다 그냥 싫대요. 그냥 너네만 오지 마세요. 좋아요. 오지 마세요. 그냥 남빠기들 형들만 좋대요. 그냥
황족풍. 근데 우리도 우리 아직 다시 황족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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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구나 드라마. 될지어다. 될지어다 봤지. 네. 봤어. 그때 노래 그 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아 색소폰 매직이요? 색소폰 매직? 뭐라고 쳐야 돼? 색소폰 매직. 색. 발음 좀 똑바로 해. 나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저. 색. 아랑바랑님 432개 의야수. 아 바람. 아 아랑바랑님 냅두니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스. 오 야. 야스. 오 야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냅두니게 감사합니다. 색소폰 매직? 색. 색소폰? 색소 색소폰 매직. 색. 색. 색소폰. 너 영어? 색. 아 이거. 저거야? 아니에요. 박명수. 아 이렇게 돼요. 색? 색? 아 S-E-X 색 S-E-X 엑소 X-E-X O 엑소 폰 폰 오늘 방송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좋구만. E M-I-E M-A-E M-I 뭐? G-I-C 아니야? 아 뭐래? 아 다시 야 저놈들 도와줘봐. 얘 아 여기 나온다. 아 이거다. 이거예요. 이 춤으로 이춤 때문에 이춤 딱 처음 춘 날 내가 탐방을 가가지고 탐방을 받아줬다. 그거 의아했었거든. 아. 되게 궁금했었어. 왜 나만 받아줄까? 설마 나를 좋아하나? 그래 좋아할 만한 얼굴이긴 하지만.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야 이러고 이거 오빠 소리가 작아. 소리 아 이 정도면 큰 거야. 여기 핫한 레이디스 난더 못참 여기 그냥 여기 아 지금 시작 야 뭐야? 오 지금 눌었어 오빠 내가 민망한데요 옆에서 아니 괜찮아 너 어떻게 봐 여기서 봐 백댄스 따라해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아 이 노래였구나. 이 노래였어. 저는 백댄서였기 때문에 이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백댄서였기 때문에. 아 이 노래 좋네. 이 노래 제가 뺏겠습니다. 오늘 뺏어서 저도 리액션으로 사용할게요. 아 사용하겠습니다. 아 근데 춤 늘었다. 너 춤 많이 연구해서. 하이데우니 백댄 백댄 감사합니다. 근데 너 춤을 많이 요즘에 좀 많이 연습을 했어? 원래 춤 아예 안 췄었잖아. 얼마 아예, 만에 춘 거야? 아예 안 췄어요. 방송한 지 4년 만에 처음. 와 4년 만에 처음. 그리고 우리는 백천 감사합니다. 원래 채원이가 앉아서 리액션 하는 거에 달인이었어요. 귀엽게 깜찍하게 하는 아, 그런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야외 방송은 제가 1년 반 전에 되게 그 토요 로맨스로다가 채원이랑 뭐 조졌었어요 방송을. 조져가지고 아니 그게 제가 우겨가지고 야방을 나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번 조진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무튼 그 앉아서 하는 리액션이 좀 달인이거든. 하나 정도 뭐 별풍선 많이 주셨는데 별풍선을 많이 받는 역캠은 리액션은 이런 거다. 이 정도는 해줘야. 근데 이게 화면 분할이 안 되니까. 분할? 분할이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너 이게 너 잘라가지고 너 잘라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나 이거 몰라 근데 이거 왜 이래? 이거 볼살 리액션 보여줄까요? 이거 왜 이래? 분할은 뭐 필요가 없어. 아 그 리액션은 굳이 안 해도 돼. 볼살 리액션? 너 맞다. 그 나 댓글 중에 그거 있었어. 내가 좀 약간 아무 말 대잔치거든. 그러니까 정신 없어도 이해를 해. 그 대가리 그 씌우는 거 뭐지? 가발. 그 귀여운 가발 그거 챙겨왔어? 아니요. 그 댓글에 그거 많았었는데. 아, 빙구 가발? 우리 집 가발 많은데 그거 좀 있나? 그거 가발? 아무거나 써도 되나? 단발머리? 다른 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단발머리. 빙구 가발. 이건 뭐야? 그 베토맨 바이러스 가발. 그걸로 해도 되나? 리액션의 달인이었어요. 앉아서 하는 리액션의 달인.
어, 귀여워. 바랑바랑님 별풍선 어. 아, 바랑바랑님! 맥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도 빙구 채워놔. 남순이가 제일 부러워. 여자 많고. 다 이리야, 이 새끼야. 나한테 1도 감정도 없는 역캠들이야. 어, 야, 존나 귀엽다. 어, 개 귀여워. 여기 진짜 이거 여기에 네 노래를 뭐 틀어야 되지? 이 거짓말하지마 너네. 거짓말하지마 너네 틀으라고? 아니, 지영기 감사합니다. 봄석훈이 고맙습니다. 뭐 틀어야 되지? 앉아서 하는 요거 뭐, 이거 늘릴 순 있어. 이렇게 요거 확대는 돼. 확대는. 어, 오빠 몇 번 돼요 확대? 확대 쭉쭉쭉 되지. 어 이렇게 올리면 되지. 이렇게. 어. 와 근접에서 찍어도 피부가 진짜예요. 피부가. 하얘. 아, 나 이거 하고 어. 볼살 리액션 하는 거예요? 어. 세상에. 아, 야, 보고 가자 이거지. 이런 경험할 어. 줄이야. 어. 보고 가자 이거지. 러블러브가 이거 아니야? 어, 맞아. 이거 나 남캠 때 했던 건데. 러블러브가 나를 너무 좋아. 나 이랬어, 좋아. 나 잠깐 빠져줘야지, 나. 아, 어떡하지? 나 너무 민망한데, 우리 팀 아니라? 아, 나 그냥 진짜 딴 볼게, 딴 거. 갔다 갔어. 아, 이거 자기가 오져요. NS 황가선도님 별풍선 천사계 오우야스. 아유, 천사계 선물 감사합니다. 역시 졸기. 나 어떡하지?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줘서. 됐어? 네. 오. 모찌 김옷띠 감사합니다. 꾸리꾸리님 앱두니 여도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별풍선 많이 오늘 방송했어? 와 하이타이기 네. 구구구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구개 고맙습니다. 그 팀 뭐야? 그 입은 왜 그렇게? 빠지는 나다 키. 나 내 리액션인데? 와 구구가 또 따로 너만의 리액션이 또 있는 거야? 아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아 그 닭비트 아니야 닭비트? 닭비트? 구구구구 틀어주면 되나? 그냥 레츠꼬끼오로 해도 돼요. 레츠꼬끼오? 그거 맞지? 레츠꼬끼오 여기다가 치면 돼요. 어 레츠꼬끼오? 오빠 뭘로 하는데요? 레츠꼬끼오? 나는 리액션? 난 땀비다 이건데? 아까 막 이거 하던데 막 이렇게 아 구구? 아 이거 또 있어? 저는 그냥 이렇게 아 오케이 하라고요? 어. 이거를 근데 일주일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해요. 이거를 계속? 그럼 안내 나는 거 아니야? 계속 아 배워보는 거지. 야 별풍선 많이 받으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야 돼 이거 왜 두 개가 오빠? 야 땀나 리베야지 쓴 거예요. 야. 와, 야, 존나 진 빠져. 와, 계속 하는 거야? 와, 진짜. 1절 다. 1절 다 해? 네. 와, 구우개 터지면은? 네. 와, 해자네. 이래서 별풍선을 많이 만든 거다, 진짜. 나는 못해. 나는 옛날에 근데 나도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여기 모닝스타 이 집, 전집 너 왔었잖아. 아, 네. 전집에 있을 때는 의자 던지고, 막 벽에 부딪히고, 막. 뛰어댕기고 막 다 해서 물 뿌리고 이제 막 우통 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통 까면 안 되잖아. 아 우통 까면은 이제 아, 그거 제한 있어요? 꼭띠 보이면은 19세 걸려. 꼭띠 안 돼. 꼭띠 안 돼. 남자도 안 돼. 존나 억울해 죽겠어. 남자도 꼭띠는 보여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남순아 너는 리액션 하지 마라 코너. 꼭띠 알겠습니다. 네.